오는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뒤로 충주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. 이는 2016년 전국체전 유치 도전에 이어 두 번째 만에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선정되는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. 이로써 충북은 지난 1990년 제71회 전국체육대회와 2004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13년 만에 전국체전을 치르게 됐습니다. 충주시는 전국체전을 유치함으로써 체육 발전은 물론 지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홍보 경제 활성화 등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. 중부 내륙권에서 전국체전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전국체전을 토대로 충북 중북부와 경북 북부, 강원, 경기 남부 등 저개발 중부 내륙권의 동반 성장과 연계함으로써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정말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잘 된 거고요. 포함지도 그렇고 저 충주호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많이 알려져서 충주가 많이 더 크고 발전됐으면 좋겠어요. 일단 이게 바뀔 것 같아요. 충주가 아예 싹 다.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좀 더 많이 발전시키잖아요. 이거는 시골 같은 이렇게 도시가 엄청 많은데 여기도 싹 다 바뀌고 좀 더 이제 부흥할 수 있는, 커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반이 될 것 같아요. 특히 충북 전역이 골고루 전국체전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체 45개 종목 가운데 12개 종목은 충주에서 개최하고 청주에는 축구, 야구, 수영, 유도 등 12개 종목을, 보은, 옥천, 영동 등 12개 시군에도 일부 종목을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. 충주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 함양과 화합된 에너지 창출의 기폭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체전 개최라는 특수에 맞물려 전국대회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 활성화 소득 창출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. 충청북도는 주 개최지가 충주로 정해진 만큼 충주종합운동장은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2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포암동에 주 경기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주 경기장 건설에는 국도비와 시비 등 940억 원이 투입됩니다.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주 개최지를 도청 소재지인 청주가 아니라 제2의 도시 충주로 정한 것에는 충북도의 균형 발전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히고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 전 국민이 하나 되는 문화, 화합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전국체육대회 충북 유치는 주 개최지가 도청 소재지인 청주가 아니라 제2 도시인 충주라는 점에서 신청 때부터 충북도의 균형 발전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충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, 충북 북부 지역, 강원도 남부 지역, 경북 북부 지역 등 내륙 오지 낙후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. 충주시도 대한민국의 중심 고을 충주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충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통합과 소통의 중원 문화를 토대로 전 국민이 하나 되는 문화화합체전 개최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CBI TV 이충윤입니다.